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인 현재 대세가 될 실천 창업 실무 강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4차 산업혁명과 제가 창업을 하여 다수의 상업자를 운영한 저의 수많은 스펙을 쌓기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경영 과목 소개, 선정 이유, 특장점, 저의 성장 스토리 순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실전 창업 경영 강좌에 대한 소개입니다. 강의 목적은 이 강좌로 하여금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로 창업을 준비 활동함으로써 예비 청년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실제 창업을 통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설립도 체험할 수 있고 팀별 시제품 제작의 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실제 창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체험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담당 교수님은 광주대학교 국제물류무역학과 교수 및 창업교육센터장이십니다. 교수법은 사례연구 교수법을 사용하여 과거 대학 내의 창업 덩어리들의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수강 동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아 이를 실행하고 싶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이 저의 인생 교양 과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시창업 및 여러 분야에서 발표 능력 및 PR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이고, 또한 취업 준비생 및 미창업자로서 3 및 5A 분야와 면접 PR 능력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및 사업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직 분야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실무 경험 등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강좌를 저의 인생 교양 과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현화 및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위 교양의 특징은 우선 외부 강사 초청이 잦습니다. 그리고 PR 및 발표가 잦습니다. 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각종 서류 및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서류와 문서들의 종류를 알게 됩니다. 장점은 PR과 발표가 잦아 취업 시 필요한 면접 능력이 향상되어 면접 준비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무 및 외의 분야 자기계발로 사무 및 외의 분야의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능력 향상으로 시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실전 창업 실무 강좌를 통한 저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학과 과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변화된 태도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저는 여러 공모전과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 창업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여러 지원과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양 과목을 좀더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멘토링을 받은 결과 사업 계획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 이 강좌는 아직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좀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의 종류가 많고, 이러한 사업 계획서들을 사무 및 OA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양 수업이 저의 진로에 실제적으로 미친 영향은 실제 창업과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쌓인 저의 노하우와 각종 경력이 쌓여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양 수업이 저의 삶과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은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여러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수 있어서 학교 광고 중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수 있었고,
저희 학교 광고 중 지창업 중심대학교라는 내용의 적절한 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대학교 선택교양 실전창업실무로 코로나19인 현재 언택트 아이디어로 여러분도 창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